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라디오 책다방 14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황정은 작가와 제가 같이 이야기하는 또 시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황정은 작가,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사실 우리는 이 파주의 창비 사옥까지 자동차를 같이 타고 오는 중에 워낙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녹음 시작하려다 보면 김이 다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죠. 네. 김을 그럼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네, 잠깐 밖으로 간 시부터 네. 듣고 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고 오시죠.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간 시. 네, 황정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요, 정호승 시인의 여행이라는 시입니다. 시인께서 특별히 녹음실에 직접 오셔서 녹음해 주셨고요. 함께 들어보시죠. 여행. 사람이 여행하는 곳은 사람의 마음뿐이다. 아직도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오지뿐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여 떠나라. 떠나서 돌아오지 마라. 설산의 창공을 나는 독수리들이 유유히 나의 심장을 쪼아먹을 때까지. 쪼아먹힌 나의 심장이 먼지가 되어 바람에 흩날릴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은 사람의 마음의 설산뿐이다. 지금 여기 우리 모두의 청춘에 전하는 정의연의 특별한 안부. 안녕 내 모든 것. 절대로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마. 찬란했던 지난날에 묻어둔 나의 전부. 우리의 비밀들. 정의연 장편소설 안녕 내 모든 것. 창비. 네, 오늘도 청취 소감을 먼저 소개해야 되겠는데요. 전부 다 황정은 작가 칭찬들이에요. 아이튠즈 지가강님의 갈수록 짱짱 좋아져요. 정은쌤 개인적으로는 소설 분위기보다 방송처럼 발랄하고 깜찍한 이미지가 훨씬 좋아요. 근데 소설도 정말 좋아하신대요. 방송에서 장난치고 뭐 싫어요 이런 거 발랄한 모습 좋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팟빵에 정은 언니 좋아요. 그 제목이 아예 정은 언니 좋아요. 언니 정말 사랑해요. 자기 전에 나긋나긋하고 담백한 목소리 들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쑥 들을 거예요. 팟빵 문단계 2월이 황정은이라는 제목의 글. 빨책에서 동진님 추천으로 황정은 작가님 소설 처음 접하게 된 후 작가님 팟캐스트도 듣게 되었는데 이전 빨책보다 얼른 중순이 왔으면 하고 정은 아리 중입니다. 정은 작가를 생각하느라 정은을 앓고 있다는 거죠. 이거 혹시 두식 선생님 아니세요? 아닙니다. 저는 사실 여기다가 늘 쓰고 싶어요. 김두식 짱이다, 왕, 킹, 왕, 짱 뭐 이런 거 쓰고 싶은데 네. 아 도저히 아직은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안 쓰셨어요? 네, 아니, 전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네. 다른 분들도 많아요. 이번 배수아 편이 정말 좋았다. 배수아 작가를 소설가로서 번역가로서 인생 선배로서 좋아지게 만든 방송이었다. 그녀의 작품 번역을 전부 찾아서 읽고 싶어졌다. 뭐 사실 저희도 그랬었죠. 책다방 중 들리는 사각사각 무언가 적는 소리가 참 좋다. 이게 매력 만점 매원 씨님의 트위터에 올려주신 글인데요. 우리가 뭘 적나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뭘 적긴 적었어요. 아, 황 작가가 뭘 적었군요. 네, 배수아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제가 듣기가 좋아서 그 내용을 종이에 사각사각 적었었죠. 저는 조심조심 타이핑을 한 기억은 나는데 뭘 적은 기억은 없어서 아, 황 작가가 범인이었군요. 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선생님 조심조심 타이핑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선생님 타이핑 소리 꽤 커요. 아, 제가 이거 녹음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 한참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막 틱톡 틱톡. 아, 정말요? 아, 우리는 귀에 이거를 헤드폰을 쓰고 하니까 우리 귀엔 별로 크게 안 들려가지고 그랬나 봐요. 앞으로 진짜 조심할게요. 트위터 서울생활님. 소설과 달리 배수아 작가는 전혀 난해하거나 괴팍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역시 그런... 아니, 소설과 배수아의 작품은 그럼 난해하고 괴팍한가요? 재밌는 코멘트신 것 같아요. 그건 곧 배수아의 소설이 그런 오해를 받아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난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동적입니다. 뭐 이런 글도 올려주셨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하다 말았더니 코너 제목 얘기를 꼭 좀 다시 해달라는 이... 네. 지난번에 제가 황금시대, 황정은 김두식이니까 황금시대 제안했다가 너무 싫다 그래서 싫어요. 이게 잘렸잖아요. 네. 제가 오늘 다른 제안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황금동 드라이브.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우리 둘이 차를 몰고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황금동은 뭐예요 근데? 그냥 황정은 김두식이 네. 동행하면서 하는 아, 이 드라이브다 해서 방금 전에 갖다 붙였어요. 황금동 드라이브? 드라이브 우리가 드라이브 하면서 얘기한다 해서 아, 저 트라이브라고 하신 줄 알고 아, 드라이브예요. 아, 드라이브 예. 드라이브 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실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신랄한 얘기를 제가 막 하면서 왔는데 네. 방송에서 못할 얘기를 네. 황금동 드라이브 어떻습니까? 싫습니다. 아, 예. 그러면 네. 뭐 아이디어 한번 하나라도 내보세요. 전 냈잖아요. 필독담. 아, 계속 미는구나. 필독담으로. 필독담 쓰고 읽고 말하고. 네. 필독담이 되지 않도록 발음을 유의하셔야 되는 필독담. 전혀 저는 동감이 안 가서 자 오늘의 책 얘기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제발트의 책이죠. 네. 아우스터리치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이 제발트 책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우리 배수아 선생님 모신 지난번 녹음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얘기가 됐었고 제가 정리하자면 제발트를 여기저기 소개하고 번역 원고도 이미 번역을 한 거 맡겨놓은 게 있으시다 그러셨죠? 배수아 선생이. 네. 시집하고 에세이일 거예요. 시집하고 아마. 에세이를 직접 번역까지 한 배수아. 네. 아, 두 권의 책을 창비해서 출판하는데 일조했지만 생각보다 별 반응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황혜숙 PD. 그죠? 그 다음에 제발트를 너무 좋아하는 황정원 작가가 제발트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김두식을 억지로 설득을 해서 이상한 제발트 사이클 뭡니까 이거? 이거를 뭐라고요? 이 무슨 제발티안과 제발디안이라는 표현까지 여기 책에 쓰시더라고요. 이 아, 배수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발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발디언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제발디언들한테 엮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전 되게 일주일 동안 이 책을 읽으면서 재밌었어요. 사람 만난다는 게 매번 어떤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는 느낌이 제가 있는데 이 황정은 배수아 같은 제가 이전에 잘 만나지 못하던 이 작가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구나. 새로운 세계라는 건 그 사람들이 읽는 게 곧 그 사람의 세계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황정원 작가 만나면서 참 많이 배우는 거고 제발트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만남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이 책이 읽은 처음 느낌 같은 거는? 황 작가는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이 아우스터리치를 읽은 지. 되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그게 아마 한 2, 3년 정도 될 텐데 이게 책이 의류문화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그렇죠. 제가 의류문화사의 이 전집인데 전집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 이 하드커버 장정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뭔가 좀 약간 네. 약간 되게 고풍스러우면서도 뭔가 내한테 그런 게 있어요. 들고 다닐 때 좀 안정적인 면도 있고요. 네, 하드커버 되게 싫어하는 분도 많다고 크기가 들었는데. 크지 않은 하드커버 저 요 정도 사이즈를 제가 좋아하는 네. 저도. 네. 그리고 안에 내지도 너무 얇지 않고 딱 적당한 두께에 활자 상태도 좋고 안에 그 사진 프린트 된 것도 선명하게 비교적 선명하게 돼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걸 찾아 읽었죠. 저는 이 제발트라는 작가를 이 아우스터리츠라는 작품을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요. 그냥 처음 첫 장 읽자마자 그냥 좋아진 풍덩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풍덩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의류에서 나온 의류 세계 문학 전집 책 중에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이거 딱 두 권이더라고요. 그 이 누구죠? 어둠의 심연 책하고 네, 조지프 콘라드의 네, 아우스터리츠 두 권 제가 딱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권을 왜 그때 같이 샀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처음에 아우스터리츠 제일 첫 부분 보면 이 벨기에 레오폴드 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레오폴드 왕이 만든 이 안트베르펜 정거장 얘기가 나오는데 네, 천장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나오죠. 천장 예, 역의 네. 천장 양식을 얘기하면서 아, 그런데 그거를 선생님은 첫 장면으로 기억을 하시는구나. 그 앞에는 그냥 넘어간 거죠. 아, 네, 그래요? 네.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이게 어둠의 심연 같은 경우에 이 레오폴드 왕 등등이 벨기에 사람들이 상하무역하면서 콩고에서 저지른 온갖 만행을 폭로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두 권이 우연히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자꾸 문학작품도 뭐 역사 이런 관점에서 자꾸 봐가지고 생긴 문제 같아요. 첫 번째 네. 문장이 어떤 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첫 번째가 문장도 그렇지만 네. 저는 그거 딱 첫 장을 넘기고 나서 나오는 눈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네. 올빼미와 아. 부엉이와 그리고 사람, 늙은 그렇죠. 지식인의 눈이 나오는데 그 장면 앞전에서 그 웬 치매에 걸린 듯한 그 너구리인가? 너구리. 북미산 너구리가 그 사과 조각을 씻는 모습을 관찰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 문장을 만난 순간에 야, 이 작가는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작가로구나라는 거를 딱 느꼈죠. 제가 볼 땐 같은 책을 읽으면서도 다를 수밖에 저는 없죠. 계속 그런 네.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줄거리를 얘기해, 줄거리. 너 뭘 얘기하려는 거야 생각하니까 이 제발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줄거리도 말할 수가 계속 없는 이야기.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51페이지를 읽을 때까지는 얘는 도대체 나한테 이 황정은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걸 읽으라 그러는 거야 하는 어떤 고민. 저는 읽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걸 왜 같이 얘기하자 그랬잖아요. 아, 네. 아 제가요? 네. 네. 같이 제가 얘기하자고 그랬나? 한 데다가 그래서 좋은 문학 작품은 무조건 두 번 이상 읽어야 되는 건가? 이게 무려 한 51페이지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저는 네. 169페이지에 가서야 비로소 이 줄거리가 이 크게 보자면 어쨌든 나치 홀로코스트에서 이 유태인 소년 소녀들을 영국으로 입양 보낸 어떤 사람의 아픔에 관한 얘기구나 하고 그때 입양, 가서야 제가 아우스터리츠라는 인물이 그 그렇죠. 과정을 엑소더스를 통해서 입양이 된 인물인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이해할 때까지는 너무 많은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 맞아요. 해야 되나요? 원래 좋은 문학 작품은 이런 건가요?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네. 제가 그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을 그 집주인 아저씨가 팔려고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집을 보러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이 굉장히 묘해서 벽이 약간 비틀어져 있고 그러니까 방이 마름모꼴에 사다리꼴 모양에 그리고 방이 세 개인데 되게 작아요. 방 세 개가 똑같은 크기로 되게 작은데 그래서 오셔가지고 항상 묻는 말이 여기 안방은 어딘가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항상 쓰시기 나름이죠?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되게 황당해하시면서 뭔가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데 아 맞다. 그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각자 자기가 만나게 되는 이야기 그런 거 품고 있어요. 이 얘기 좋은 것 같아요. 안방을 어딘가요 묻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매번. 그렇죠. 이거 도대체 무엇인가? 안방은 어디야? 이건 도대체 안방은. 아. 네. 그렇지 않을까. 각자가 갖고 있는 이야기 만나고 있는 이야기 만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되네요. 소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게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유럽에서 멸절의 위기에 놓인 유태인들. 네. 그런데 어른들은 구하지 못하더라도 애들이라도 구하자고 하는 어떤 선한 시도에 의해서 1838년부터 39년까지 한 만 명 정도의 유태인 애들이 독일, 네. 오스트리아, 체코에서 영국으로 입양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4살 정도였던 이 아우스터리츠, 뭐 주인공이죠. 화자는 아니고 어쨌든 화자는 또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이 작품 속의 화자는 자기가 어떤 인물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죠. 계속 아우스터리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아우스터리츠가 하죠. 어쨌든 부모를 알지 못한 채 유태인인데도 목사인 양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건축사가 된 다음에 막 이런 건물 저런 건물 앞에서 나는 왜 이런 느낌 이런 걸 갖게 될까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그러다가 어렵게 출생지 자기 출생지인 체코 프라하를 찾아가게 되고 흔치 않은 이름 덕분에 생가를 찾게 되고 거기서 옛날 유모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잃어버린 과거를 만나는 얘기라고 저는 정리를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쭉 정리를 뭐 요약을 해봤는데
아, 딱히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이 얘기가 나오는 건 169페이지 정도 가서야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169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딱 만나셔서 그 내용을. 아, 이게 이제 그 헝가리 프라하를 찾아가, 아, 헝가리 체코의 프라하를 찾아가는 얘기. 네. 그쯤에서 이제 제가 아, 이게 아. 그런 얘기구나 하는 느낌 때문에 이 유머를 만나는 얘기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169페이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코야 정말 내가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 아,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저의 줄거리 아, 맞나요 이게? 네, 크게 벗어나진 않는 얘기고요. 사실 그 줄거리 아우스터리츠라는 작품, 이 작품을 가지고 줄거리를 만들어 보시오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줄거리? 네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약을 네. 억지로 한다면. 근데 사실 요약 자체가 불가능한 네,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제발트는 이 작품을 통해서 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거는요. 저는 쓰는 입장에서도 가끔 비슷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베개 그림자라든지 뭐 이런 네. 작품. 네. 네, 라든지 그거라든지 저거라든지 네.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근데 저는 아까 이야기해드린 대로 안방은 어디입니까? 와 같이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지난 배수아 선생님 시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하나의 줄거리, 몇 문장의 줄거리로 요약될 수 있는 서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아우스터리츠라는 작품이 기본적으로 제발트라는 작가가 이야기가 될 때 주로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홀로코스트와 그리고 세계대전에 관한 이 작가가 또 공중전과 문학이라는 에세이를 통해서 그런 전쟁이라든가 대량살상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첨예하게 이렇게 쓴 그런 에세이를 쓰기도 했었는데 저는 제발트를 얘기를 할 때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홀로코스트나 어떤 윤리적인 측면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이 작가의 자연사적인 감각 이런 데 매력을 많이 느꼈거든요. 아, 어떤 거죠? 그게 말하자면 그 사물과 장소, 자연 그리고 인간에 관해서 그 심지어는 전쟁 상황에 대해서 공중전과 문학에 등장하는 그런 전쟁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자연사적인 통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존재 양식에 대한 관찰, 이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소멸해 가고 어떻게 멸절해 가는가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사과 조각을 부지런히 물에 씻고 있는 너구리 같은 네. 그런 디테일들 그런 세부 장면들이 읽는 사람을 되게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단 한 권의 책인데 이 한 권의 책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고 이거 사진 찍었으면 좋겠어요. 제 책하고 황정은 작가 책이랑 보면 스타일이 얘기... 드러나는데 황정은 저랑 황정은 작가랑 둘 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 포스트잇이요. 포스트잇에 아주 조그만 걸로 이제 네. 표시를 하는데 맞아요. 제가 표시해 놓은 게 뭐 한 30군데 된다고 하면 네. 황정은 작가는 이거 거의 이 포스트잇 하나를 다 털은 거 같아요. 이게 한 수백 개를 여기다가 이 책 한 권에 네. 표시를 해 거의 하나 다 썼을 거예요. 네. 하나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정말. 네. 찾고 책 처음에 그 저기 소설 공부 시작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책을 읽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거죠. 20대 넘어서니까. 처음에는 이제 연필로 줄을 그었는데 그게 이제 책을 손상시키는 훌륭하게 손상을 시키는 방법이라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죠. 이건 이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으니까 문장 굵기거든요. 이 테이프 크기가. 맞아요. 아주 얇은 걸죠. 저랑 사실 네. 좀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네. 방식이라. 그래서 이거를 제가 10년 전에 거의 한 이런 이따만한 박스에다가 사람 상반신만한 박스에다가 이걸 한꺼번에 사놨어요. 그 네. 포스트잇을. 그래서 10년째 계속 그걸 소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그걸... 책을 읽겠다는 의지가 굉장했군요. 그걸 박스로 이렇게 사다 놓고. 네,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소용된 책이 아마 소설책이 이 아우스터리츠라는 책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랑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근데 이게 그렇게 디테일을 많이 동원을 하는데 그 많은 디테일의 소멸 언젠가는 이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전제하는 듯한 그런 아우라가 있어요. 뭔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걸 숨기고 있는 듯한 깔고 있는 듯한 그런 어감이 있고 그래서 이야기 전체가
그러니까 100년은 된 사진을 영상으로 돌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책 자체 느낌도 그렇잖아요. 표지라든가. 실제 그런 사진들도 네, 중간중간 등장을 하고요. 네, 오래된 사진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제발트의 서사를 자연사적인 감각이라고 한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말에 되게 적극 공감을 했고 아 내가 제발트의 이런 면의 매력을 느끼고 있구나를 그때 느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자연사 박물관,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 같은 데 가서 보는 것 그렇죠.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군요. 네, 공간, 자연, 사람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래서 그러니까 절멸이나 소멸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어떤 존재 양식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사적인 감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 작가가 소설가라기보다는 학자 같은 태도로 이것들을 관찰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그래서 들고 그래서 더 좋았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사한 느낌을 주는 작가로 저는 그 프리모 레비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프리모 레비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네, 작가고요. 저 네, 되게 좋은 작가죠. 그 작가도 작품이 얼마 없어서 되게 아껴 읽었던 작가인데요. 네. 그 작가도 본래 직업이 화학자, 화학자죠. 네, 네. 자기가 살던 나라에 되게 유명한 화학자였는데 아우슈비츠 제3수용소에서 그 홀로코스트를 겪고서 그 상황에 관한 서술을 하는데 제가 겪었던 홀로코스트 서사 중에 최고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거기에 이제 어떤 일절에 그렇게 참혹한 광경에 묘사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뭘 느꼈다라고 직접 서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 것에 관해서 되게 담담하게 비슷하군요. 제발트랑 네, 제발트와 되게 감정을 비슷하죠. 드러내지 않고 네, 그게 이제 학자적 태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 그렇게 학자적 서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혼자서 어디 있는 말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프리모 레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화학자였기 때문에 네. 홀로코스트 경험한 거를 굉장히 좀 문과 사람들 아닌 것 같이 묘사한 그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네. 어쨌든 자살로 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긴 했죠. 네, 그렇죠. 저는 근데 그 프리모 레비의 죽음에 되게 공감되는 바가 있어서 그러니까 프리모 레비가 자살로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뭐 홀어머니,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홀어머니를 모시기가 싫어서 죽었다는 등의 그런 비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자살은 그거 자체가 하나의 주제가 될 정도로 그쵸. 굉장히 중요한 예.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왜 네.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계속 자살을 하냐는 그런 게 네. 학술적으로도 논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바라보니까 화자가 아우스터리츠가 보고 온 그런 아우스터리츠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작가가 바라보는 어떤 광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선 자체가 이미 그 시선 자체에 이미 어떤 정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에서 내가 뭘 느낀다라고 직접적으로 언술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본 걸 이렇게 왜냐하면 전에 신경수 선생님 나오셨을 때 나온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뭘 보고 있느냐도 그 사람이 뭘 느끼고 있느냐를 말해주는 한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감정 묘사나 이런 게 동원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게 만드는 서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와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거 저 재밌었고요. 예를 들면 뭐 시간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뭐 네. 그리니치 천문대에 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공간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뭐 공간의 문제라든지 저는 그리고 이게 이제 자꾸 이거를 역사와 관련지어서 내가 읽는 게 오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재밌는 게 어쨌든 이 최근에 출간된 이 제발트의 책이죠. 공중전과 문화. 이건 소설은 아니고 네. 강연을 모은 건데 여기 보면은 이 제발트 자신이 이 문학에 관한 얘기를 그러니까 문학과 역사를 본질적으로 구분하는 차이는 없다. 네. 문학의 내러티브는 역사 기술의 한 측면이고 문학은 소위 객관적인 역사 기술과는 방식을 달리하는 혹은 그런 역사 기술이 결코 보여줄 수 없는 또 다른 역사를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이제 뒤에 해설 부분에 나오는 걸 보고 특히 뭐 독일어에서는 역사하고 이야기가 동일하게 이게 게시히테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이런 그 황 작가가 보는 세부적인 묘사에 그렇게 별 감동 못 받으면서도 역사와 관련된 얘기에 집착하는 내 시각도 아주 잘못된 건 아니구나 이런 약간 위로를 받았어요. 이 네. 공중영화 문학을 보면서 아, 이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역사, 문학 같이 보면서 그 역사가 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구나. 그렇죠. 아, 그 점은 저한테는 좀
좋았던 예 이해가 그리고,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저희처럼요 네.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전에 세계대전 양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거대 스펙터클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역사적 인간일 수밖에 없잖아요. 역사의 흐름에 휩쓸리게 되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휩쓸리게 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시간적 존재라기보다는 저는 공간적 존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수환 선생님 옛날에 유사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떤 시대에 있느냐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공간에 있느냐 이게 더 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데. 근데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살죠 그거를. 그렇죠. 네. 그냥 네. 보통은... 뭐 좀 엉뚱한 얘기지만 이 최인석 작가가 네. 쓴 책 연애 콤마 하는 날 같은 책 보면 이 불륜 네. 커플 얘기가 나오는데 네. 불륜에는 처음부터까지 모두가 공간의 문제다 하는 거를 되게 잘 보여준 소설이에요. 그래서 아 공간이라는 게 삶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네, 이 책도 역시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끊임없이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간을 묘사하잖아요. 그렇죠. 공간인데 결국은 역사적 공간인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역사하면 이제 시간적인 흐름을 주로 생각을 네. 많이 하는 거고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래도 사실 여기서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유태인 어린이들 구출 얘기 같은 경우에는 그 홀로코스트 역사에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이 구조자들의 얘기잖아요. 네.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구조자 중에 구조자들 얘기고 무척 미담으로 인용이 되는 건데 이 책도 그렇고 실제로 세부적인 걸 보다 보면은 유태인 아이들을 입양한 영국의 가정들을 보면 완전 꼴통 기독교 가정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유태교의 나쁜 영향에서 자랄 뻔한 아기들을 네. 구한다는 마음으로 얘네를 데려다가 기독교인으로 키운. 네. 근데 문제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애들은 태어나면 할례를 받잖아요. 그쵸. 우리 얘기하는 보통 포경수술을 네. 받기 때문에 유럽은 포경수술 안 하기 때문에 유태인과 비유태인이 그대로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홀로코스트 때도 유태인들을 색출하기 위하면 바지까보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가서 죽을 수 있는 우리나라 이제 특이하게 포경수술 남자애들이 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바지를 까보면 자기가 유태인인데 사실 자기는 기독교인으로 자란 애들의 문제가 학술적으로도 역시 논의가 많이 되는 얘기인데 이 제발트도 뭐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아 이게 꼭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아름다울 수만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 좀 하게 만들었던 책이고요. 뭐 하여튼 홀로코스트 얘기를 하자면은 늘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공간으로서는 저는 여기 묘사되는 엄마가 끌려간 아우스트리츠 엄마가 끌려간 이 테레지엔슈타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게토나 수용소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게 처음에는 체코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예술가나 뭐 하여튼 음악인 미술가 작가들 중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계속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태인 작가 누구는 잘 있냐 이런 계속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수용했던 데가 이 테레지엔슈타트고요. 네. 나중에는 여기 뭐 기록 영화 찍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제로도 기록 영화를 선전 영화로 찍어서 수용소에 간 사람 다 죽었다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로도 쓰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책에서도 이 테레지엔슈타트를 찾아간 이 아우슈트리츠 얘기가 되게 비중 있게 묘사가 되잖아요. 그 공간 사실 초반에 요새 얘기를 많이 한 이유도 결국은 이 테레지엔슈타트라고 하는 하나의 요새 네. 이야기로 쭉 가기 위한 그쵸.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거 되게 흥미롭다. 공간을 통한 묘사가 재밌구나. 그런 걸 좀 배웠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인가를 궁금해하는 독자가 쫙 읽어나가다가 바로 그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테레지엔슈타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 이거로구나 하고 찾게 되는 부분. 그렇죠. 앞에 그 막 요새 얘기하고 네. 막 역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좀 이 사람은 도대체 그 부분에서 딱 뭔가 크게 만나는 순간 세부적인 거에 너무 집착하는 이상한 사람 아닌가 생각을 했다가 앞에 뒤에 갈수록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모아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같이 읽을 만한 책으로 저는 뭐 소피의 선택 이런 거 같이 읽으면 좋은 것 같고요. 네, 윌리엄 스타이런의 책이죠. 저도 네,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좋아하는 책이죠, 아주. 네, 저도 되게 좋아하고요. 제가 두 번 읽다가 잠깐 지금 빼둔 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짜리인데 무려. 네. 그 윌리엄 스타이런의 소피의 선택 같은 경우는 재발트의 서사하고는 느낌이 물론 다를 수밖에 다르죠. 없지만 그건 이야기가 살아 있어요. 네, 훨씬 그쵸.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네. 재밌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영화도 만들어져. 아, 네. 저는 영화 네.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그 소피의 선택을 만난 지가 그것도 한 2, 3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만났을 때 깜짝 놀란 게 우라사와 나오키의 몬스터라는 작품 아시나요? 들어는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만화책이거든요. 되게 긴 만화책이고 아주 매력적인 만화인데 거기에 그 소피의 선택에 나오는 그 소피의 그야말로 소피의 선택 그 상황이 우라사와 나오키의 몬스터에 나와요. 아, 자기 애들을 네, 선택해야 네, 되는 상황이요? 양쪽의 쌍둥이를 잡고 선택하는 장면. 네. 근데 어느 쪽이 어느 쪽이고 그래서 괴물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막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몬스터를 먼저 읽었기 때문에 우라사와 나오키가 소피의 선택에 뭔가 영향을 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유사한 상황이라서 좀 네. 비슷한 거는 뭐 많이 있죠. 소피의 선택하고 얘기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나치 홀로코스트 얘기이지만 그렇죠. 시대와 공간은 전혀 아닌 데서 다 끝난 이후에 얘기로 진행이 된다든지 뭐 우연히 홀로코스트 피해자를 만난 주인공이 뭐 상대방 얘기를 전하는 것 같은 형식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나가면서 약간의 뭐 반전 같은 것도 있고 이 두 소설이 되게 비슷한데 저는 사실은 홀로코스트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책 한 권을 딱 고르라면 아우스터리츠보다는 소피의 선택을 고를 것 같긴 해요. 네. 네. 훨씬 더 잘 읽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네. 느낌? 네, 네. 그런 거 좋았던 것 같고요. 그게 그 전쟁에 관해서 말할 때요. 소피의 선택도 그렇고 아우스터리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두 작품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나 아우슈비츠를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어떤 예외적 상태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인간의 문제겠죠. 네, 인간의 역시. 문제. 네. 그게 말하자면 네. 자연사적 관점, 존재 양식,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사라져 갔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에 그걸 이제 성공적으로 해낸 작품이라서 오래도록 회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만난 노종면 뭐 앵커 기자 같은 경우에도 네. 그냥 멀쩡하게 착하고 그냥 공부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졸지 어떤 시대적 상황에 던져짐으로써 맞아요. 해직당하고 뭐 한 5, 6년을 길바닥에서 떠도는 그것도 우리 시대는 홀로코스트하고 뭐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개인으로 보면 참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그 철거민들도 재판정에서 하는 말씀 들어보면 다 내가 철거민이 될 줄은 몰랐다. 아하, 그렇죠. 나는 전철련이니 뭐니 이런 데서 시위하는 거 지나가다 보면 막 욕하고 그랬다 자기도. 그리고 자기도 새누리당 지지자였다. 막 이런 이야기.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았지만 지난주에 지지난주였나요? 저희 얘기 나눴던 용산 참사 공판 때 그때 그 피고인이었던 어느 아저씨는 심지어는 그 전경들 특수경찰들 사용하는 장갑을 만드셨던 분이래요. 아, 원래? 네. 네. 그 특공대 그 진압하는 그 특공대들이 사용하는 장갑을 만드는 분이셨는데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러니인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쵸. 얘기인 거죠. 그렇죠. 책을 뭐과 관련해서 황 작가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저는요. 이거 그 아까 제가 그 자연사 이 제발트의 이 그 100년 된 사진을 영상으로 돌려보는 듯한 뭐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랑 좀 관련된 얘기인데 저는 이 그 제발트의 소설이 이 책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토성의 골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민자들이라든지 네. 그 소설들이 보면은 끊임없이 누군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막 이러는데 화자가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들 혹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화자 이런 걸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작가가 정작 이 제발트라는 작가가 2000년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종의 충격을
아,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은 시대를 좀 살았었구나 네, 하는 거에 대한 밀레니엄을 경험한 작가라니 라는 일종의 충격이 좀 있었어요. 전 작가 양력을 나중에 읽는 편이라서 그럼 뭐 전후 세대잖아요 사실 전쟁 시기에 태어나긴 했지만 그러니까요. 전쟁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그쵸. 살았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 작가가 2000년도에 또 살아 있었구나라는 걸 2002년도에 사고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네. 거죠. 그래서 와 제발트와 2002년 월드컵 있었던 애가 아닙니까? 2002년? 참 약간의 좀 충격이 좀 있었어요. 이상한 충격. 그런 게 좀 있었고. 네. 이런 글을 쓰는 이런 작가가 네. 나오고 2002년 월드컵도 같이 볼 네. 뻔했구나 네. 이런 생각. 네, 네. 그랬다니 라는 이런 것도 있었고. 저는 이 책 중 내용 중에서요. 그 나방의 온도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네. 인상적이더라고요. 나방의 온도가 36도다. 맞아요. 저도 네, 그거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 기타 동물들 체온이나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네. 나방의 온도가 36도 한 번도 생각 못해본 거죠. 네. 그 대목이 이제 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에 걸려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방들이 불에 이제 덤벼들잖아요. 네. 심지어는 그 불에 자기가 탈 걸 알면서도 덤벼드는 듯한 그런 것 같다라고 아우스터리츠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36도인데, 이거를 이제,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들의 체온은 포유동물이나 고래, 전속력으로 달리는 오징어의 체온과 마찬가지로 36도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36도는 자연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입증된 수위계, 즉 일종의 마술적 경계로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언젠가 이 규범에서 이탈한 것과 인간이 항상 빠져있는 약간 열에 들뜬 상태와 관련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알폰소는 말했지요. 라고 아우스터리츠는 말했다. 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대목이요. 인간이 약간 미열에 들뜬 듯한 상태. 인간의 온도가 36.5도잖아요. 네. 평균 체온이 0.5도의 차이. 밑줄 다 걸어놨어요, 저도. 아, 그래요? 이야, 신기하다. 밑줄, 신기하다. 생겨필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니까, 이런 게 만난다니까요. 아, 이런 게 만나는 게 있긴 있구나, 우리도. 예. 네. 좋은 작품 이렇게 만난다. 좋은 작품 만나게 되겠다. 네. 예. 되게 기쁘고 반갑지 않나요? 네. 그런 대목들이 너무 좋았고, 이게 바로 제발트가 그 아우슈비츠나 그 세계 대전을 전쟁을 대량살상을 언급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어쩌면 네. 나방의 온도에 관한 그쵸. 얘기가 멋진 거죠, 아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방의 온도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상에 사는 생물 중에서 정말 유별나게 난폭하고 폭력적이잖아요. 네. 그 언젠가 어딘가에서 들은 얘기인데 36.5도라는 게 그런 미묘한 체온을 가진 존재가 인간밖에 없대요. 그런 약간 좀 다른 행성에서 온 듯한 생명체 같은 우리가. 그리고 네. 살아가는 그런 방식도 공존한 다른 모든 생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개에 굉장히 공존하면서 공생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만은 유독 그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스스로 파괴하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전쟁도 해가면서 서로 이제 동종 동식 해가면서 동종을 먹을 듯이 막 이렇게 막 죽여가면서 근데 그런 약간의 광기적인 상태 그게 이제 어떤 예외적 상태가 아니라 항상 내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폭력, 난폭성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 0.5도 차이. 나방과 구별되는, 나방이나 다른 체온을 가진 존재, 자연 생명체하고 구별되는 인간이 가진 어떤 내재된 광기, 네. 폭력성. 문학이 아마 그걸 계속 들춰내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우리들의 모습을. 넓게 보면 그렇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이 좋았다고요. 네. 아, 역시... 이 낭 또 하나 정도 더 읽어줄 구절은 없고요. 또요? 네. 되게 많아서. 아, 이 책 한번 이거 사진을 찍어놔야 돼. 이게 뭐 거의 매 페이지 읽어야 네. 엄청나요. 네, 장마. 그리고 도대체 이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 게 전체 다 해놓은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전체 다에다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그냥 씹어 먹어버리고. 씹어 먹은. 아, 그런 거군요. 사실은요, 이거 아우스터리츠를 어떤 대목을 좋게 읽었습니까라고 여쭤보시면 전 대답 못해요. 대답 못하네. 너무나 말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으나 아마도 편집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어떤 작품이 왜 좋으냐를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좋으면 좋은 거지. 그 작품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왜 그 작품이 왜 좋고 이걸 구구절절 얘기하는가. 그게 이제 저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설명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려 사는 사람들의 문제 같아요. 설명 그런가요? 안 되는 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세계가
다 파악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 어쨌든 그냥 선생 그 기질일 수도 있고 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문제 전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런 끊임없는 기억의 재생을 통해서만 나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고 그거는 문학의 중요한 역할이다. 뭐 이런 생각 저는 했고요. 그다음에 좀 뭐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 공중전과 문학 책 문학동네 최근에 나온 거죠. 네. 공중전과 문학 읽다 보면 이게 뭐 연합군의 독일 공습에 관한 반성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우리 한국전쟁 때 연합군도 평양 완전히 작살냈다는 거잖아요. 평양에 땅이 아무것도 안 남아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문학적인 성찰일까? 그런 거 우리 너무 없지 않았나 그런 학문적 생각도. 성찰은 있나요? 학문적 자료들? 학술적 자료들? 그것도 잘 자신은 없어요. 그것도. 네. 네. 자신은 없는. 네. 정리하자면 황 작가는 이 책이 어떻게 이것도 물어보면 안 되지 이런 거. 어떻게? 저 그냥 좋았다고요. 아, 그냥 네. 좋았다. 오케이. 홍심하시라서 네. 홍심하시라서 홍심하신다고 밖에는 예, 설명할 수 없는 좋아서 홍심하시라 홍심하신다는 알겠어요. 네. 좋아서 좋다고 밖에는 네. 이런 작품을 차분하게 따라갈 여유를 잃어간다는 게 어떤 SNS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고요. 오늘은 그래서 잠시 뭐 페이스북, 트위터를 접고 책으로 돌아가서 이런 차분하게 읽는 책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어차피 역사와 문학 이런 걸 계속 지금 따라가고 있는 셈인데요. 네. 뭐 4.3 제주 항쟁 관련해서 최근에 눈길을 모았던 지슬 영화. 네. 우리 저희가 오멸 감독님 초대하고 싶었는데 네. 실패했던. 그 요새 너무 바쁘시죠. 아마 제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화 찍고 계시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영화를 지금 찍고 계셔서 지금은 좀 어려울 거고 그래서 지슬을 같이 영화를 보고 네. 다음 시간이니까 다다음 시간이 되겠죠. 우리 정희연 작가 모시고 그다음 시간 정도에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네. 좋습니다. 네, 네. 지슬과 제주 4.3에 관한 이야기로 다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330만 독자가 사랑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답사기가 이번에는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으로 떠납니다. 일본 속 한국 문화에서 발견하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 유홍준 지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편 도서출판 창비. 낭랑한 독서. 낭랑한 독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손님은요 김려령 작가이고요. 최근 발표한 장편 소설 너를 봤어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여령입니다. 새로운 장편소설 너를 봤어를 독자 여러분께 선보이게 됐습니다. 비밀스러운 과거를 지닌 소설가 정수연이라는 인물이 지닌 고뇌와 이중성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너를 봤어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 수연이 연인인 영재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서도 그녀에게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자신의 상처에 힘겨워하는 부분입니다. 영재가 콘솔박스에 윗배를 대고 엎드려 내 바지 단추를 푼다. 위험해. 운전 책임지세요. 차를 끝차선으로 옮기고 속도를 줄였다. 한 손으로 영재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머리카락이 녀석을 상대하는 입술만큼 부드럽다.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보다 개천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로 돌아가야겠지. 아버지가 익사체로 발견되고 얼마 뒤 우리 가족은 개천가를 떠났다. 형은 더 이상 나를 때리지 않았고 잘못을 덮어 씌우지도 않았다. 연이은 가출로 10대를 마감했을 뿐이다. 형이 막 20살 때 누군가에게 쫓겨 집에 숨어 지냈던 적이 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급하게 순번을 바꿔 타온 어머니의 갯돈을 들고 사라졌다. 그리고 가끔 내게 전화해 욕설을 했다. 개새끼,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나는 아직도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형을 때렸는지 모른다. 내 기억에 처음부터
형은 맞고 있었다. 아버지가 자식 손에 죽고 형이 동생 손에 죽었다. 형은 왜 갑자기 구타를 멈춘 것일까? 본 것일까? 아버지도 죽일 수 있는 동생. 그래서 내가 두려웠던 것일까? 흠뻑 젖은 몸으로 양푼째 들고 밥을 먹던 어린 형.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봤구나, 형. 그런데 왜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형도 아버지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 혹은 동생은 끝내 알 수 없는 형의 마음이었을까? 죽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빌어먹을 가족이라는 관계. 목맨 서름이 이 사이로 새어나왔다. 울어요? 영재가 잠시 녀석에게서 입을 떼고 물었다. 갓길에 차를 세웠다. 이리 와. 의자를 뒤로 밀고 영재를 앞에 앉혔다. 차창에 영재의 손자국이 찍히고 영재의 등이 닿은 클랙슨이 내 대신 깊은 소리를 낸다. 나는 녀석을 재촉해 영재에게 파고든다. 그 누구도 떼어낼 수 없는 완벽한 결합을 이룰 때까지. 영재의 숨이 거칠다. 이 정도면 괜찮은 협조지? 무슨 협조를 이렇게 협소한 데서 해? 그럼 동틀 때까지 힘써 보세요. 녀석 좀 조절해야겠는데. 그러나 영재가 나를 꽉 안는다. 그러므로 녀석은 영재에게서 나오지 못한다. 이대로 노력해볼게. 순간 웃음이 터졌고 녀석이 맥없이 몸을 풀어버렸다. 노력 참. 협조가 늘 부실해. 영재의 가슴과 얼굴에 키스를 퍼부었다. 미안해서, 모든 게 미안해서. 예뻐서, 아작아작 씹어먹고 싶을 만큼 예뻐서. 가해동으로 갈래? 서교동. 그분 오셨을 때 써야죠. 내가 3부 쓸까? 우리가 10만부 넘기면요. 잠시 흔들렸다. 영재가 조금만 덜 예뻤어도 나는 그냥 평범한 작가로 살았겠지. 언젠가 수임 번호를 받더라도 아무 일 없는 척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지. 나는 영재가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사랑했던 남자가 되어야 한다. 혹은 영원히 미워할 남자로. 나는 직장 선배 송 부장의 연애사를 하나 알고 있다. 그녀는 다른 회사 편집자와 1년쯤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전화는 안 하고 40인데 딱히 다른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혼하기에는 내 나이가 많은 것 같고 그럼 뭐라도 내세울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 이게 내 신경을 슬슬 건드리면서 간을 보는 거야. 그래서 바로 헤어졌잖아. 그제야 다 관심 있어서 괴롭힌 거라고 매달리는데 웃기지도 않아. 여자들은 그럴수록 더 싫어해. 사랑은 잘 놀고 있는 고무줄 끊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무거운 쓰레기통을 살짝 들어주는 거거든.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헛갈리게 굴지 않는다고. 고무줄 끊는 건 진짜 나쁜 놈도 하잖아. 사랑은 앞뒤 잴 거 없이 명확한 거야. 나는 지금 사랑했던 남자가 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사랑은 그렇게 간결하고 명확한 것이라 했다. 내가 죽이겠어서 10만부 넘겨볼게요. 그러자. 3부 꼭 책임지세요. 쓰기 싫다고 사라지면 가만 안 둬. 서울로 진입하면서 빗줄기가 세졌다. 와이퍼가 밀어내도 밀어내도 기어이 달라붙는 비. 와이퍼와 비에서 내 가족을 본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묻는다. 당신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영재야, 혹시 형제 있니? 나처럼 얼굴에 가족력 있는 언니 있어요. 자매도 잘하면서 싸우나? 피 터지게 싸우죠. 언니는 이상하게 좋은 게 많아요. 양말이나 가자 같은. 부모님한테 맞아 봤어? 엄마한테 무진장 맞았죠. 누가 냄비에 달고나이 먹으래? 무당 할머니네는 왜 자꾸 가서 사탕을 죄다 먹고 와? 할머니 틀리 어디다 숨겼어? 네가 할아버지 붓으로 그림 그렸지. 근데 나보다 언니가 많이 맞았어요. 언니라서? 나는 숨거나 도망가거든요. 어디 숨었는데? 할머니 벽장에. 거긴 늘 먹을 게 있어요. 곶감이랑 약과 같은 거. 할머니가 유독 벽장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너 그렇게 자랐구나. 영재가 할머니 벽장에 숨은 것처럼 나는 개천 상류숲에 숨었다. 하늘도 맑고 바람도 좋은데
나는 늘 왜 아픈지. 너럭바위 위에 누워 눈물을 훔쳤다. 그래도 그곳만큼 나를 잘 숨겨주고 편하게 해주는 데가 없었다. 너럭바위를 돌돌구 삼아 벌레와 나비를 찌우며 오늘은 얼만큼 맞았나. 사람은 몇 번을 찌어야 이렇게 가루가 될까. 사람도 송충이처럼 툭 터뜨릴 수 있을까 하는 상상으로 나를 다독였다. 선배님도 형제 있어요? 있었지. 부모님한테 맞아봤어요? 아니, 너무 곱게 자랐잖아. 첫사랑 기억해요? 몇 살 때예요? 46. 나라고 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너야, 참기름 대병으로 드셨어요? 선배님 이런 걸 독자들이 알아야 하는데. 영재가 차창에 입김을 불어 내 이름을 쓰고 참기름병을 그린다. 그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남자를 내가 가진 거야? 매력 없어. 나 좋아하는 여자 많아. 내가 너만 좋아하는 거야. 어머, 호흡이. 영재가 몸을 옆으로 휙 돌리고 눈을 감아버렸다.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맑아지는 검은 창. 내 흐린 삶을 쓸어주는 영재. 잠시 맑음.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어둡다. 결정적 순간. 오늘 결정적 순간의 주인공은 소설가 배수아 선생입니다. 몇 년 전 작가가 여행을 떠났던 알타이 마을에서 경험하고 그곳 추장님에게 들었던 일화를 소개해 주시는데요. 약간 소름이 돋고 또 좀 황량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배수아입니다. 소설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알타이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알타이에 도착을 한 순간부터 굉장히 모든 환경이 충격적이었어요.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굉장히 황량했거든요. 바닥은 모두 돌과 뼈로 덮여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추장님이 나오셨어요. 알타이의 추장님이 나오셔서 저희 여행자들에게 반드시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 하면서 그 어떤 일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몇 년 전에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어떤 한 80살 난 여자가 알타이로 여행을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지만 사람들은 그 여자를 묻거나 어떤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던 것이 그 여자는 독일 여자였고 가족도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울란바토르에 있는 독일 대사관을 통해서 독일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취해서 뭔가 이제 합의를 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알타이는 핸드폰도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이 5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거기로 가야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한 다음에 울란바토르에 있는 독일 대사관은 독일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고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 내용을 들은 다음에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헬리콥터가 와서 그 여자의 시신을 실어 가는 상황까지 됐는데 하지만 그러기까지는 거의 일주일이 걸렸어요. 굉장히 날씨는 혹독하고 햇볕은 굉장히 강하고 거기서 사람들은 그 여자의 시신 위에 물론 천을 덮어 놓았지만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의 시신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을.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터져버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추장님이 우리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제발 쪽지를 써서 품에 넣고 다녀라.
너희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알타이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알타이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런 쪽지를 써서 항상 품에 넣고 다니라고 했어요. 물론 저는 이제 더 이상 알타이로 여행을 가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 말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요. 라디오 특강. 이번 라디오 특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선생이 나의 글쓰기라는 주제로 하셨던 강연 후반부를 실황 중계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적에 이거는 그 내 습관이지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글이 200장 온 거지 30장이든 80매든 80매 이상 저 100매 이상 가는 건 없고 단편 소설도 100매니까요. 그 글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까지는 그냥 써갑니다. 머릿속에 이 글은 어디까지 끝난다는 거를 갖고 쓰지만은 3분의 1까지는 그냥 써놓고 3분의 1 정도 어느 정도 쓴다면은 다시 앞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줄이든지 느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처음부터 쭉 쓰고 나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반 정도 쓰고 난다면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줄이거나 늘려 가면서 매수도 조절하고 호흡도 조절하는 것이 글쓰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중성과 전문성의 조화라고 하는 건데 대중적 글쓰기라고 해서 전문성이 약하면 그거는 대중성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문적인 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중적인 건 쉽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그게 우리 이 독서 출판계에 좋은 책이 독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책이 나온 거가 그 대중적인 책과 전문적인 책을 그렇게 갈라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문적인 내용을 대중도 알아듣기 쉽게 쓰는 것이 대중성입니다. 질은 떨어뜨리지 말고 대중적 형식과 언어로서 쓸 때 대중성을 획득하는 것이지 알맹이가 되는 전문적인 건 저기다 놔놓고 그 수준 낮은 것을 가지고서 만든다는 거는 그거는 대중성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 질을 낮춘 저질이라고 얘기할까 그런 거겠죠. 제가 1박 2일에 나갔던 것도 이 맛있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도 중요하니까 영양가 있는 내용을 갖추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를 예능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걸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이 전문적인 거, 전문성과 대중성에 관한 이야기에서 제가 쓴 화인열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예, 화가들 일대기를 썼죠. 이 코리아 트리븐 지에서 헤럴드 트리븐 인 코리아죠. 거기에서 영자 신문에서 저 한면 인터뷰를 했어요. 예, 한국계 미국인 인터뷰를 다 하더니 한국의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내가 물어보지 않은 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자들이 그 출판 그 기자 간담회 때 물어본 거는 이 책이 대중서냐 전문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자 하는 얘기가 그건 왜 물어본대요? 이게 상식 밖의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고무리치의 서양미술사라고 하는 책이 대중서예요 전문서예요? 썰리반이 쓴 중국미술사가 대중서예요 전문서예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대중서와 전문서를 그렇게 갈라놔가지고 전문서는 재미가 없고 대중서는 질이 낮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가. 이게 우리 독서시장에 있어서 지식시장에 있어서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병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전문성을 담지하지 못하면은 글이 격이 나타나고 낮게 될 수뿐이었고, 전문적인 내용도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게 쓰는 거가 진정한 대중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교훈이라면 교훈입니다. 연령의 리듬이 있을 수뿐이 없습니다. 40대에 쓴 글, 30대에 쓴 글이 60대에 쓴 글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답사기 1권에 있는 날카롭고 예리한 맛이 뒤에 가서 죽었다고 나보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맨날 그 40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에서부터 갖고 있는 그 문학에 대한 이미지에서 연몽 선생이, 문학평론 하시는 연몽 선생이 노년의 문학이 그립다라고 하는 글을 쓴 거가 있었어요. 우리들이 학교 다니면서 일제강점기에 근대 문학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상, 김소월, 김영랑, 이효석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는 정말로 노년이 갖고 수 있는 김광섭 선생의 성북동 비둘기 같은 그러한 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농익어 갖고 나오는 그 인생의 깊이를 갖고 있는 거는 그 속에는 없어요. 반짝이고 재기발랄하고 신선한 감각을 드러내기는 했어도 그렇잖아요. 35살 사람이 어떻게 60대의 리듬을 내겠습니까? 젊었을 적에는 글이 젊게 써야 되고 늙었으면 늙은이답게 인생을 농축시킨 그걸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글이 이게 노년의 필체에나 맞을 수 있는 것을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하고 그 형식이 맞지가 않아서 좋은 글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나이와 감성을 속이지 않고 감성적 직접성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고 쓰는 수뿐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대중도 알아듣게 하는 것이 진정한 대중성이고, 진정한 프로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쉽고 짧고 간단하고 재미있게 쓸 수 있어요. 쉽고 짧고 간단하고 재미있게 쓰는 것이 가장 어려운 글쓰기라고 하는 사실이 제가 써본 글을 써보는 중에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얘기가 핵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잘 정리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또 뭐라고 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얘기한 걸로 끝나고,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이 글 쓰는데 저런 습관도 있었구나 하는 것이 또 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문화유산을 보는 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글쓰기를 좋아서 왔던 분에게 보답할 수 있는 이야기, 20년 동안 내 책을 읽어주신 분에 대한 감사로 정리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사인하다 보니까 그 참 감동적인데, 여기 경상도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래요. 거제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대구에서 왔어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려고. 그럼 전라도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저 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뭐 책을 안 읽는다, 또 독자의 수준이 낮다 뭐 얘기했을 적에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공급을 좋은 책을 쉽고 짧고 간단하고 재미있고 영양가 있게 만들어놓은 책은 반드시 읽힙니다. 이 독자 입장에서 우리 보고 책 안 읽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갑이죠. 이제 그 을한테 소리쳐야죠. 니들이 언제 읽을 책 썼어? 그리고 우리가 소리칠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이 좋은 책만 써내면 우리는 언제고 가서 사줄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데 왜 우리를 가지고 책을 안 읽는다고 얘기하느냐. 독자 입장에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네, 의뢰 입장에 있을 적에 정신 차리고 그 독자는 언제든지 책을 팽개쳐버리고 덮어버리고 이 책 괜히 샀어 하고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 그것이 항상 저에게는 무겁게 다가오고, 혹시 잘못된 정보를 넣은 것이 아닐까, 또 독자들에게 잘못 이 가이드라인을 잘못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일본 답사기 다 썼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일본 문학하는 사람하고 일본 역사, 한일 교류사 한 사람들에게 그 지금 보냈어요. 읽고 빨갛게 고쳐오라는 거죠. 빨간 게 많을수록 내가 술을 그 세게 사겠다 하는 그 붉은색이 많은 거에 만큼 나는 그 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읽어달라고. 그래서 이 내가 쓴 것으로 내 손으로 쓰는 것보다 검증을 그 이제 받고, 또 그것은 검증 속에는 이 창비사의 그 입문팀에서 교정 보는 거는 5교, 6교 보는 건 그 뭐 당연히 그건 출판사에서 하는 일이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못 전해줄 수 있는 거가 주면은 반드시 고쳐와요. 뭘 고쳐도 고쳐옵니다. 누라에서 나온 한국미술사 강의 책 보면은 시대별로 다 뜯어서 줘서 거기 누가 봤다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틀렸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없대. 발해는 발해사 전공한테 주고, 불상은 불교미술 전공해 주고, 도자기는 도자기 전공한테 줘놓고서는 틀린 거 고쳐달라고 해놓고 하니까. 이게 그 서구의 독서 시장에서는 일찍부터 그 그러니까 비판적 열독을 해달라고 해서 보내주는 거가 개인이 그런 거가 아니고 출판사가, 내가 원고를 주면 출판사에서는 그 원고를 그 분야에 센 사람한테 가서 이거를 읽어주십시오 하면은 그분은 정말로 성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는 이 판이 작아서 그렇지 그 사람이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책 안 냅니다. 내지 않아요. 곰브리치의 그 세계사 이야기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26살 때 쓴 책이에요. 그분이 이 비엔나 대학에서 미술사 박사를 받고 취직 자리를 어디를 볼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유명해진 템즈 앤 허드슨 회사 그때 30살 먹은 새 출판사 사장이 그때도 대중사를 찾는 거예요. 1920년대 얘기. 청소년을 위한 역사 이야기 책을 누구한테 의뢰해서 받은 거예요, 원고를. 그리고 곰브리치한테 이 책을 내도 좋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곰브리치가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런 정도라면은 내가 더 잘 쓸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은 이 책은 안 낼 테니까 네가 쓸 테냐. 그랬더니 그럼 제가 써보죠. 그랬더니 요구 조건이 뭐냐. 45일인가 그래. 하여튼 두 달 안에 원고를 끝내야 된다는 조건이다. 할 수 있겠냐. 그때 자기가 젊음의 만용과 아무 일도 할 일이 없는 백수가 갖고 있는 용기로 그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챕터가 40개 챕터인데 하루에 한 챕터씩 쓴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 거의 미친 사람이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그분이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중세사 이야기를 써가지고 사장한테 줬더니 좋다고, 이 정도면은 우리 출판사에서 내죠. 그 바람에 이제 닷새 또 까먹었지, 그거 왔다 갔다 하는. 본인 얘기가 예,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필요한 자료들 검색하고 저녁에 와서 쓰면은 한 챕터씩 썼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이제 닷새를 쓰고 나면 일요일날 그 어머니가 피아노 레슨 하는 분인데 그 한가리에서 온 그 여학생 그 레슨을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일요일 날이면은 그 학생을 그 한가리에서 왔으니까
비엔나 숲속을 데리고 다니면서 좀 그 산보도 시켜주고 구경 시켜주라고. 곰브리치는 그 동안에 일주일 저 닷새 동안 쓴 원고를 갖고 비엔나 숲속에 가서 그 여자 놓고 그것만 읽고 앉았었다는 거예요. 그 데이트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하고 결혼해요. 그 부인 얘기가 그때 곰브리치가 읽어주기 다행이지 자기 보고 읽으라고 그랬으면 글씨가 워낙 나빠서 자기가 못 읽었을 거라고 뭐 그런 얘기까지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출판사에서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출판 안 해요. 아놀드 하우저 그 유명한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거를 그 좌파 예술사 책을 출판사에서 이거 내도 되냐고 물어본 게 서 허버트 리드였어요. 우파의 상징이죠. 오죽하면 서가 붙겠어요. 우파니까 서지. 경인데. 근데 허버트 리드가 이 사람의 입장은 나하고 전혀 다르지만은 책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그래서 출판이 된 거예요. 이 좋은 출판에 그 질을 놓는 걔네들이 누적되어 왔던 몇백 년의 노하우라는 게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퇴출시켜 놓을 수 있는 중간 장치가 사회적으로 출판계 구조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 그런 엄정한 그것을 거치는 과정하고 그냥 우리 자기 출판도 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의 출판 문화가 전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곰브리치 얘기를 하면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독일어로 썼던 건데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리고 쓸 때마다 스페인어 나올 땐 스페인 얘기 많이 놓고 이태리어 땐 그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열몇 번째 번역이 되고 그랬죠. 근데 영어본만 안 냈어요, 이 사람이. 왜냐면 영어본은 자기가 직접 쓰겠노라고 안 했어요. 그러다 나이가 72살이 돼가지고 바르브루크 연구소, 미술사 연구소에 가서 모처럼 시간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오기로 20대에 이런 엄청난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개정판을 써가지고 옛날에 잘못 썼던 거를 오류도 잡고 잘 이제 70이 됐으니까 다 고칠 거다. 마음먹었던 거를 하려고 책을 딱 읽어보더니 자기 손녀딸에게 딸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 읽어보니까 잘 쓴 책이다. 그냥 내라. 이제 70이 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20대 쓴 글을 30, 40대에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는데 나이 70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너그러워졌던 거죠. 이 세계 지성사에서 보여주는 이런 그 에피소드 같은 건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여러분들 눈길 보니까 이 얘기 재밌어 할 것 같아서 계속 했던 것 뿐인데 이런 스토리텔링이 오히려 그 책 한 권을 읽는 것보다도 그 책이 제작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가 우리에게 찡하게 주는 것들이 있죠. 이제 여기 나가면 이제 곰브리치 세계사 사볼 사람도 있고 하우저 사볼 사람도 있고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번역도 우리나라 세 가지인가 그렇게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여러분이 독자라고 했을 적에 우리 소비자는 이렇게 뛰어나요. 나 같은 이제 의뢰 있는 그 저자들이 이런 세계의 높은 수준의 출판물이 나오는 것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읽고 특히 대중성과 전문성을 절대로 가르면은 안 된다 하는 그것을 이 동업자들이 좀 인식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책마을 소식. 책마을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허미경 기자를 모시고 최근에 의미 있게 읽은 책들, 소개하고 싶은 책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미경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주 선생님.
네, 오늘은 어떤 책들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읽은 신간 두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문학 여성을 말하다 라는 책과 부의 독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두 권이 책인데요. 네, 먼저 인문학 여성을 말하다 어떤 책이죠? 네, 인문학 여성을 말하다는 만약에 올해 최고의 책을 뽑는다면 꼭 넣고 싶은 책인데요. 원시시대부터 현재까지 여성 억압의 역사, 또 오늘날 여성의 권리 확대를 위한 정치적 과제, 철학적 과제까지를 짚은 책입니다. 사생활의 역사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역사학자 미셀 페로 교수,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류학자로 평가되는 프랑스아주 에리티에 교수, 철학자 실비안 아가생스키 교수, 이 세 분의 석학을 소장 정치학자가 인터뷰해서 내용을 풀어쓴 책인데요. 성 이슈, 성평등 이슈를 굉장히 깊숙이 다루고 있지만 대담 형식이어서 재미나게 술술 읽힙니다. 이 석학 세 분이 모두가 다 여성학자분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은 여성차별 문제를 단순한 차별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계급 문제로 보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남성 지배 체제,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성 차이가 계급 차이로 굳어진 남성 지배 체제가 원시 구석기 시대부터 그 원형이 형성됐다고 말합니다. 철학자 이 아가생스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모든 정치 영역에서 남녀 동수가 유지돼야 된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주장을 하기도 한 분이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남녀 동수법이 일부 이제 제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성별 할당돼야죠. 특정성이 50% 넘지 말아야 된다는. 근데 과격한 주장이 아닌 거군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당 이외 정부, 중앙과 지역 정치 이런 데에서 남녀 같은 수로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정치 활동도 열심히 하는 철학자인데요. 철학자로서 이분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하이데거 이런 서양 철학이죠. 서양 철학이 남성 철학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이 남성 철학이 남성 보편주의, 인간의 원형을 남성으로 보는 남성 중심주의에 바탕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오늘날 철학이 가진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관계, 정신과 물질, 영혼과 육체 이런 거를 양성의 관점에서 다시 고찰해야 되고, 남성 인류를 대표한다는 관념, 남성 보편주의를 파괴하는 데서 철학이 다시 시작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재미있는 말로 여성을 남성이 남근이 없는 없어서 열등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으흠. 마찬가지로 남자를 남성을 유방이 없으니까 열등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얘기도 쉽게 말하면 되게 이론적인 책 같이 들리는데. 네. 좀 뭐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것도 좀 소개돼 있나요? 네,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책에 많이 네. 있는데 책을 읽다 보면 좀 울컥해지기도 합니다. 독자들 여성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런데요.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한다면, 1971년에 이제 프랑스 언론에 343명의 잡년이라는 서명이 된 선언문, 343 선언문이 게재가 됐는데요. 네. 시몬 보부아르, 제여성의 작가이자 사상가가 작성을 했는데 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도 낙태한 적이 있다. 음흠. 프랑스에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낙태하고 있고 불법이기 때문에 위험한 낙태수를 받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자유로이 낙태할 권리를 요구한다. 이런 선언문이 나가서 당시 프랑스에서 굉장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를 지켜보던 이제 이른바 이제 보수신문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하게 됐어요. 343명이 매춘부들이 요란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지만 사회적 파장이 컸고, 그래서 1975년에 2년 뒤, 4, 5년 뒤죠. 프랑스에서 낙태가 합법화됩니다. 아, 그러니까 철학자, 역사학자, 인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것 같은데 이런 구체적인 사례도 많이 소개하고 있는 책이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완전한 낙태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주 논쟁적인 이슈라고 이제 보는데요. 여기에 석학 세 분이 공유하는 지점은 여성의 피임권, 낙태권이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인정돼야 진정한 성평등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실제로는 거의 처벌하지 않으면서도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고 규정은 그대로 살아있는 좀 그 위선적인 법문화, 그런 게 오히려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부의 독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건 어떤 책이죠? 네. 이 책은 미국의 불평등한 조세 체계를 비판하는 책인데요. 오늘날 미국을 1% 부자의 나라, 이런 오명이 최근사에 이제 미국을 바라보는 인식인데요. 그런데 저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20세기 중반만 해도 미국은 중산층이 나라였다는 건데요. 이 중산층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힘은 부자 증세와 활발한 노조 설립, 노조 운동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금과 노조가 오히려 그 미국을 건강하게 만들었다 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20세기 중반만 해도 미국의 그 최고 소득세율이 91%였다고 해요. 1950년 제너럴 모터스 최고 경영자는 58만 6천 달러를 벌어서 43만 달러를 세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율을 세금으로 낸 거군요. 맞습니다.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만 해도 70%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89년까지 재임을 했잖아요. 89년에는 그게 28%까지 낮아졌어요. 음흠. 부자 감세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 조세 체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최근 지난 2년 전 아큐파이 1% 1%에 대한 비판, 99%의 경제를 요구하는 어떤 시위로 나타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의 이런 경향, 레이거노믹스 이후에 그런 경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신자유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판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경향에 대한 이제 반성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미국 건강한 미국이 만들어진 것은 그런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세금과 노조의 역할 이런 걸 강조하는 책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허 기자님 석 달 동안 저희하고 이제 같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라 정말 소개하고 싶은 책을 고르신 거죠 오늘 이제. 네, 특히 여성 이문학 여성을 말하다 이 책은 여성 이슈, 성평등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성학 관련된 책이라 그런지 아까 과격한 주장 이런 얘기한 게 되게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과격하지 않다 이렇게. 이런 걸 과격하다고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은 남녀 동수를 강제한다 가능한 건가요? 법 가능하다고 봅니다. 핀란드에서는 사실 성공을 하고 있죠. 네. 네. 실제로는 핀란드의 경우에는 남성들이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성별 특정성이 50%를 넘지 않으려고 성별 할당제가 핀란드의 경우 그거인데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비례대표 번호 나누는 게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짝수 홀수에서 홀수 번호 여성들이 다 하고 있는. 네. 근데 그걸로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정치 참여가 온전하게 보장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 정도 갖고 충분한 건 아니다 하는 거죠. 핀란드에서는 도리어 그 성별 할당제라는 것이 남성이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아 이제는. 네. 예, 예. 아 그렇구나. 하여튼 오늘 많이 배웠고요. 허 기자님 오늘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아, 네, 김대식 선생님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나 뵐 수 있어서 기뻤고요. 네, 더불어 좋은 책을 저도 더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아직 성장판이 근질거린다. 창비 청소년 문학 50권 기념 소설집 파란 아이. 그 시절 난 외로운 만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다. 김여령, 공선옥, 구병무 등 우리 시대 대표 작가들 7명이 선사하는 진짜 청소년 소설 파란 아이 창비.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자유토크와 유홍준 선생님 강의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유토크 한번 해보니까 황 작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오늘 많이 즐거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아, 왜요? 심술나요. 아, 그냥 사람... 혼자 알고 싶어. 막 이런 심포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아... 이건 무슨 고도의 광고 전술도 아니고요. 어? 이건 나만 제가, 먹을 거야. 뭐 제가 이런. 너무 좋아하는 건 하지 말아요. 네. 하여튼 재밌는 시간이요. 책 한 권을 같이 읽고 네. 다른 관점을 얘기한다는 거 우리는 되게 재밌는 것 같고요. 청취자들도 네. 좀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쓰고 다 같이 재밌게 읽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책다방 문을 닫겠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정소영, 전성희,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금백, 홍보의 지은영, 김정규 씨가 수고하셨습니다. 잊지 말아주시고요. 월요일 오면 찾아오는 라디오 책다방. 책다방.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요.